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신동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수님과 다룰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 한 주간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어제는 미국의 대선 토론이 이어졌고요. 어제 밤에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이제 PPI 지표를 확인하고 추석 연휴 동안 금리 결정, FOMC 회의에 대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대선 토론부터 CPI 지표까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시각으로 10시부터 한 100분가량 미국 대선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언론의 평가보다는 네. 트럼프가 그렇게 많이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워낙 이제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네. 면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얘기한 대로 해주신 대로 기존의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 지명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도 없고 그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토론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고 또 기존의 그 웃음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비호감의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토론은 그러한 기대를 봤을 그 우려와 기대가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어제 주가를 보면 트럼프 일가가 대부분 이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그 주가가 11% 정도 폭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나 뭐 해리스 부통령이 주로 이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친환경과 관련된 뭐 태양광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좀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소폭 오른 거에 그쳤다.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의 평가도 여전히 뭐 해리스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상식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불리한 주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전매특허였는데 화제를 전환해서 약점을 탁 공격하고 잘 치고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아마 주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뉴스에서 하이라이트로 나오는 부분은 그 중간중간에 뭐 스프링필드에서 개와 고양이를 불법 이민자가 뭐 네. 잡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반쪽에 이제 화면에 둘이 나눠서 나오는데 트럼프는 계속 정면을 보면서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해리스는 네. 트럼프 쪽을 바라보면서 이게 고개를 이렇게 이거 이상한 소리 합니다라는 얘기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웃음을 짓거나 뭐 미소를 짓거나 이런 것들이 이 시선을 트럼프의 얘기보다는 해리스의 표정이나 제스처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트럼프를 자극하는 발언도 물론 있었어요. 네. 공화당 선거 유세가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대목에서 조금 발끈했고요. 네. 또 공화당의 예전에 뭐 딕체니 부통령 전 부통령 같은 경우에 공화당 인사인데도 나를 뭐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트럼프가 좀 당황하는 기색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 이후에 피격 사건이 있었고 네. 거기서 전사적인 이미지가 또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맞습니다. 전 대통령이. 그리고 예전에 보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어젠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던졌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는 왠지 좀 그런 느낌은 많이 못 받았고요. 어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네. 전사적인 이미지, 에너지가 아주 강한 이미지, 뭐 오히려 좀 피곤해 보이고
예, 조금 더 고집스러워 보이고 뭐 이런 좀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평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토론을 주최했던 ABC 앵커들이 중간중간 이제 팩트체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뭐 죽이는 주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전의 전략으로 보면 팩트체크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그 발언이 부각이 돼서 낙태라든가 이런 이슈들을 좀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앵커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건에 대해서 혹시 뭐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진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트럼프에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까 약점에 대해서 프레임을 잘 전환시키는 행동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까 그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체류자가 많이 늘어서 뭐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3년 동안 불법 체류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넘어오면서 뭐 범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발언을 이제 트럼프가 했는데 뭐 분명히 해리스 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총 책임자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갔냐면 당신은 뭐 선거사범이기도 하고 성폭력으로도 기소됐고 국가안보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사범도 있는데 그런 범죄자께서 그런 얘기라는 건 되게 어이없다 뭐 이렇게 잘라서 국면을 딱 전환시키는 그런 대목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전쟁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책임이 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신이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 당신이 트럼프 당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미 푸틴은 키예프에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로 이제 완전히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좀 이렇게 희석시키는 트럼프가 했었던 전략을 해리스가 좀 더 쓰지 않았나, 그게 좀 효과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아쉬웠던 건 전반적으로 경제정책들에 대해서는 큰 그림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해리스는 가져왔고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이전 정부 때 했던 얘기들을 거의 반복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 정책,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좀 시사점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해리스가 미리 와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많이 좀 들려왔었고 사실 앵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안쓰럽다라는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 바이든 토론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다르다.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토론회에서 그 정책 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정책은 특별히 이렇게 뭐 물론 충돌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뭐 기존에 밝혀진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근거를 제시하거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저 해리스는 중산층을 보호할 것이다. 뭐 감세라든가. 뭐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늘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계속 반복했던 얘기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감세를 계속 뭐 연구화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규모 감세 정책, 뭐 규제 완화 그리고 뭐 고율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두 양 진영이 좀 다른 이야기였고 뭐 외교와 안보에 대해서는 뭐 대동소이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는 뭐 동맹 강화하는 정책,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낼 거다. 근데 뭐 근거는 딱히 잘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민이나 낙태 같은 경우에는 두 쪽의 우위가 좀 분명했는데요. 이민 정책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우위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불법 이민자들이 분명히 많이 늘었던 건 사실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의 부족함이었던 것 같고 또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이 낙태 쪽에서는 또 분명한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낙태권을 보호하겠다. 여성들의 뭐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좀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낙태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각 주별에 맡겨서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자는 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뭐 정책들은 그 정도로 뭐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가 좀 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가 또 토론 한번 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네. 회피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네. 이전엔 반대였거든요. 네. 시작하기 전에는 한번 더 하자가 네. 트럼프였고 네. 해리스가 그만이었고 또 이번에 마이크 끄자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마이크 끄자는 거는 뭐 트럼프 쪽이 그 주장했던 이야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가 이번에 나타났었죠. 아까 그 대중에 대한 네. 반응 얘기했었는데 제가 다른 걸 보면서 그 ABC의 화면에 네. 댓글들 창이 쭉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데요. 거기에는 네. 그렇게 해리스가 우위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비슷한 말씀하신 대로 좀 앵커가 네. 좀 그렇다 뭐 이런 네. 얘기들 포함해서 네. 조금 더 중립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선의 지지율은 뭐 박빙이고요. 의미가 있었던 건 펜실베니아주에서 이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0월 1일 날 이제 또 부통령이라고 이제 되는 사람들이 또 토론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론 이후에 분위기가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까? 어쨌든 트럼프가 쇼맨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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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뭐 어제 네. 우위는 분명히 해리스가 우위였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성향에 대해서는 네. 뭐 워낙 뚜렷하게 양쪽이 나눠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펜실베니아라든가 몇 개 경합주에 대한 이슈가 결국은 뭐 똑같은 이야기일 거고요. 네. 아직 시간이 뭐 5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많이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어떤 하나의 토론이 판세를 완전히 바꾸거나 뭐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뭐 바이든 토론 때 너무 임팩트가 커서 그랬는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사실 경제 분야에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경제였습니다. 첫 질문도 경제 관련된 네. 거였고요. 각 후보들이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네. 시장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뭐 시장과 관련해서 조금 네.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네. 트럼프는 주로 이제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다. 추가로 더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관세를 좀 고율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라는 네. 정책을 얘기했었고요. 해리스는 반대죠. 법인세는 오히려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 네. 이런 형태였고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는 그 두 개가 제일 좀 대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뭐 업종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고 사실 제일 주목해서 봤던 발언은 양쪽 다 지금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정 적자 폭이 더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립적인 뭐 대학이라고는 하는데 역시 네. 펜실베니아주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펜실베니아주의 와튼 스쿨이라는 그 곳에 있는 기관이 네.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 적자 규모를 추산한 게 있습니다. 네. 2, 3주 전쯤에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해리스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더 소요된다라는 추정이었고 네. 트럼프는 5배가 더 많아요. 5.8조 달러가 추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양쪽 다 이 재정이라든가 그 국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불안 이슈 이런 것들을 혹시 키우지는 않을까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였는데 그 이슈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나마 그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 부분이 아까 인플레이션 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우위인 토론을 펼침으로써 네. 조금 좀 상쇄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이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모든 화석연료라든가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더 낮추겠다,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냈었고 네. 반면에 이 해리스는 계속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내가 그 수압화쇄 방법, 셰일가스나 오일을 파내는 네. 수압화쇄를 반대한 건 아니다, 금지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서는 두 쪽이 네. 조금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태양광 주가들이 좀 급등하고 에너지 주가들이 좀 부진한 뭐 이런 영향들을 좀 보였습니다.
네, 우선 어제 우리 시각으로 10시에 이게 열렸기 때문에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고 저녁에는 또 CPI가 발표가 네. 됐습니다. 예, 8월 CPI 어쨌든 FOMC 회의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들이기 때문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로 인해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우선 CPI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거였는데 근원 CPI가 조금 네.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였고 네. 근원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많이 가속을 했죠. 넉 달 만에 최대 상승률이었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근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얘기가 있었냐면 근원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하락하는데 서비스 비용이 이게 조금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던 주거비, 네. 그리고 이 운송비용, 특히 어제 항공요금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운송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 서비스 비용이 고착화돼서 특히 아까 운송비용이, 운송지수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고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오면 기업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어제 시장에는 좀 있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9월 50BP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약화가 됐고요. 네. 9월 달에 25BP로 시작하고 연말까지 한 100BP, 내년 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150BP 정도의 인하는 여전히 뭐 유지되고 있어서 당장 올해 인하 가능성만 조금 줄어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CPI 같은 경우 아까 주거비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요. 네, 맞습니다. 주거비의 경우가 후행성이 있어서 올해는 CPI를 약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더 올랐죠. 네. 내년으로 가면 주거비가 거꾸로 후행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거꾸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금리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주식시장에 오히려 과열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이로 인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동준 교수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